역사하시는 이 귀한 시간 주께 외치고 또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 기쁨으로 채우시고 또 준비하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 노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귀한 밤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시고 새 기쁨과 소망 가득해지는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을 행복한 분위기에 함께 해주시고 글로벌 아버지 교회, 범산 아버지 교회, 국제 아버지 교회, 인천 아버지 교회, 대전 아버지 교회, 베들레헴 주초, 미얀마 아버지 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를 격려해 주시고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 금요 철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딴 때 금요일보다 조금 이쪽이 설렁하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지금 동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까 1시에 그리고 8시에 저녁 8시에 떠났어요. 그래서 버스가 꽉 차서 3대가 갔고 뭐 알아서 그쪽으로 오는 친구들 해서 한 190명 정도 지금 가서 예수 마을에서 열심히들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지금 열심히들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 거기서 은혜 많이 받고 또 주님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한 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좀 비어있는 분들은 왜 비었냐면요. 이따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보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시느라고 못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내일 온세 또 믿음대교구가 준비하시느라고 새벽에 아마 뭐 3시 반쯤 와야 돼서 뭐 일찍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철야 왔다 가지만 도저히 오늘 철야를 하고 내일 새벽에 오기 어려운 우리 믿음대교구 분들은 지금 평안히 잠자리에서 내일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곳에 있지만 바라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고요.